알아요. 예. 본인 이상형 누구라고? 어, 이상형 누구예요? 올리비아 하세요. 그러니까. 올리비아 하세요가 명수형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요? 그러니까. 준조 할머니죠, 준조 할머니. 준조 할머니. 준조 할머니를 사랑하네. 그러니까, 예, 예.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올리비아 하세요. 어, 근데 올리비아 하세요를 모르는 세대인데?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봤거든요. 어, 이거 촉촉해졌어요. 올리비아. 네, 올리비아 하세요. 준조를 사랑했어요. 어, 예, 이럴 수 없죠. 이럴 수 없죠. 올리비아 하세요. 그러니까.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봤거든요.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하세요. 민호 저는 이상형은 그냥 저랑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. 잘 어. 맞아야 그분이 이상형이 되는 그 민호 군 이게 그래도 예능인데 아니 무슨 궁합 오늘 조금만 네, 네. 네. 궁합 보세요. 아, 뭘 네. 맞춰봐야 되는데 예. 어. 우리나라 중에 되게 어릴 때 방송 보면서 데뷔하기 전에 네. 아 영화나 뭐 이게 음악 방송 보면서 아 저분 너무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건 없었습니까? 그래요. 여러분? 지금도 뭐 네. 많은 여배우들이 계실 텐데. 네,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어. 오빠 눈이 높아요. 어. 그럼 배우분들 봐도 예쁘구나. 뭐 많은 거예요. 눈이 얼마나 높은지 이마 가면 눈썹에 눈이 뚫으실 것 같아요. 그 얘기 생각을 했었는데. 키구는 키구는. 저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. 어. 껌 씹는 소녀가 있는데 그 여자가 최근에 되게 예쁘게 컸어요. 아, 좀 양아치를 좋아하는구나. 아니, 껌 씹는. 아니, 정말 껌을 씹는 소녀. 해리포터를 보고 해리미온 있는 그거 나 외국인 이게 왜냐면 제가 너무